자, 그러면 오늘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우리 증시까지 이야기해 주실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맞았습니까? 백신? 오늘 이거 끝나고 가서 오늘 맞으러 가요? 네. 별거 없어요. 근데 조금 변화가 있긴 있네. 약간 식은땀 같은 거 좀 나고. 아, 그 맞는 순간에? 아니, 지금. 아, 그래요? 그럼 뭐 백신 때문에 나는 건지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식은땀 전통. 뭐. 아니, 평상시하고 다르면 그거. 아, 뭐가 좀 있습니까? 네. 이쪽에 약간 근육통이 있고. 아, 이렇게 뭐 식욕 같은 거는 별 상관 없으시고요. 두통. 식욕은 좋아요. 아, 두통 없으시고. 주는 대로 먹어요. 네. 자, 오늘 잘 마시기 바라겠고요.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 일단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다 떨어졌죠? 예, 3대 지수가 비교적 큰 폭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1% 이내로 어제 하락을, 3대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연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S&P 500은 6일 연속 상승을 했고 역사적 신고 지수를 계속해서 경신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제 또다시 고평가 논란, 고점 논란, 또 이익이 슬로다운, EQ가 피크아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상황만 말씀을 좀 드리면 나스닥이 0.93% 하락을 했고 다우가 0.79%, S&P 500이 0.71%, 다우 운송지수가 1.08% 하락을 했는데 오늘은 장중 저점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장중 저점이 1.64%, 다우가 1.42%, S&P 500이 1.38%, 다우 운송이 2.09%거든요. 꽤 많이 빠졌네요. 이 얘기 뭐냐면 저점 대비 정확하게 반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 2% 하락했던 건 1%에 끝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4는 마이너스 0.79로 끝났고 네. 그래서 반 정도는 반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트를 보시면요 아랫꼬리가 네. 되게 길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음봉 자체는 그렇게 큰 상황은 좀 아닙니다. 개파락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기초 분석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제 뭐 시장이 꺾이거나 뭐 이런 모습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올라온 상황에서 꺾였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시장에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주고 있는 요인이고요. 네. 우리 미국 시장만 바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 뭐 두렵게 느끼지 않을 텐데 우리 시장하고 같이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지금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우리 시장이 약세인데 미국 시장마저 이렇게 돼? 이거 뭔가 이 문제가 있다? 아니면 좀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제 3대 지수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뉴스3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신 것처럼요. 7월에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1.1% 감소했는데요. 시장 예상치가 0.2에서 0.3% 감소였습니다. 지난 6월은 0.7% 증가였거든요. 시장 예상치보다 아주 큰 폭으로 감소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이것이 직접적인 이유인데요. 거기에 이제 세부 항목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몇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가장 크게 하락한 곳이 자동차 부품이 3.9% 하락, 예. 의류가 2.6%, 스포츠 용품과 악기가 1.9%로 좀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항목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항목 이유는 뭐냐면요. 7월에 소매 판매가 이렇게 줄어들었던 그 현상만 가지고 우리가 그냥 뭐 빠졌다, 안 빠졌다, 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왜 그런가도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는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고 있으니 네. 지금 밖으로 못 나오지 않습니까? 또 다시 봉쇄력이 좀 생기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이 영향을 준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정부 지원금이 감소 또는 중단되었지 않습니까? 당연히 쓸 돈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매 판매가 줄어든 거죠. 지금 아까 좀 전에 우리 김포님께서 여러 가지 혼란스럽게 지표가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결국은 전체적인 흐름에서 크게 변화된 게 없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정부 지원금이 감소되거나 중단되면은 결국은 소비 좀 감소될 것이고
그럼 물가는 떨어질 것이다 라고 계속 얘기했던 것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나온 것입니다. 다만 우리 예상보다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모든 경기 지표는 예상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거나 큰 폭으로 하락할 때 시장이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는 게 지금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따가 이제 시황 얘기하면서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먼저 좀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개파락하면서 하락했던 이유를 여러 가지 됩니다. 시장은 항상 하락을 하면 하락의 이유를 내고 상승을 하면 상승의 이유를 이제 있죠. 물론 뭐 그 이유 때문에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사후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네. 지금 어제 하락은 뭐 그저께 있었던 아프간 리스크 이걸 이제 다시 또 거론을 하기 시작을 한 것이고요. 이건 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만 예의 주시해야 된다. 향후 중장기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좀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최근 일주일간 미국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14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급속도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이건 역시도 그렇습니다. 중간중간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지금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14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그러면 이 확진자 수가 이렇게 10만 명이 안 넘었었냐? 넘었었거든요. 또 어제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유가 되는 건 아니라는 표현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프간 리스크도 그 전날에 이미 있었고요.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있었던 상황이 있는데 어제 그게 좀 하락을 한 부분은 사실 이 소매 판매의 예상치보다 굉장히 충격적인 하락. 그러니까 시장 쇼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지표에 쇼크. 그런 부분이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변수들도 있었지만 뭐 이미 이전부터 다 오픈됐던 것들이었고 네네. 소매 판매가 줄었던 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소매 판매가 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매 판매 부문은 일단 미국의 GDP의 약 70% 가까이가 소비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는 것인데 시장을 전반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시면은 우리가 인플레이션 우려가 굉장히 있었고요. 그리고 테이퍼링 우려도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꽤 오랜 동안 이런 논란이 있었고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는 시장이 반영한 거 아니야? 라는 정도까지도 그동안에 시장이 그것을 이겨내면서 상승을 좀 했습니다. 네. 시장이.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 소매 판매 지표가 딱 나오면서 이렇게 하락한 것은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이제 해보면은 결국은 아, 미국 시장은 상당히 원론적이구나라는 것을 또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원론적이라는 표현을 드리는 건 뭐냐면 네. 미국의 시장과 미국에서 투자하고 있는 자금들은 결국은 경기 지표와 기업의 이익을 추정하면서 이것을 움직이는 것이지 우리처럼 어떤 뭐 외부의 충격이나 아니면 센티멘트에서 움직이지 않았구나. 라는 것이죠. 무슨 표현이냐면 이 테이퍼링이나 아니면은 물가상승 CPI나 뭐 PCI 이런 지표들이 나왔을 때 이것이 직접적으로 당장의 어떤 기업 이익이나 경기 지표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아니었거든요. 특히 기업 이익에 영향을 준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나온 지표인 소매 판매는 기업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게 지표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향후에 이번에 EQ의 피크아웃을 치고 3분기 지나가면서 기업의 이익이 둔화되거나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반영하면서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이런 얘기들이 어제 뜬금없이 나왔느냐 소매 판매의 쇼크가 그냥 갑자기 생긴 거냐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네. 여러분들도 다 많이 그 표를 보셨겠지만 제가 오늘 표는 가져오진 않았는데요. 미국의 기업의 S&P500의 기업들의 피크아웃이 2분기 피크아웃이라고 자꾸 얘기했던 것은 2분기까지 기업 실적이 계속 이렇게 증가하다가 3분기에 플랫하게 둔화되고 그 다음에 4분기에 다시 증가하고 내년 1분기, 2분기에 다시 증가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그동안의 애널리스트의 컨센의 지표였습니다. 제가 그걸 그 전에 한번 보여드릴 때 우리나라는 그러면 여러분 언제인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는 2분기보다 3분기가 기업 영업이익의 피크이고요. 그 다음에 4분기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하고 시차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차치하고 미국만 말씀을 드리면 네? 그래서 한 달 전부터 미국은 2분기가 피크아웃되고 쿨다운, 슬로우다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던 것이거든요. 지금 그런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속해서 그동안에 계속 강세였어요. 네. 그런데 이게 실제로 3분기에 기업 이익들이 발표될 즈음에
다음에 우리가 지금 예상했던 것처럼 2분기보다 슬로우 다운되는 그런 지표가 이익이 나오면 그러면 주가에는 영향을 받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항상 실적 발표가 되면은 실적 발표에는 시장 컨센서스가 높냐 낮냐라는 따지고 그리고 전분기와 또는 전년 동기비하고 높냐 낮냐를 가지고 따지잖아요. 그 절대 수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근데 실제로 이번에 2분기보다 3분기가 쿨다운된다라는 얘기는 네. 전분기 대비해서 슬로우 다운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주가에는 악영향이 있죠. 악재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반영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의식이 있었는데 그래서 고점 매도가 계속 있었는데 이번에 소매 판매가 이렇게 낮게 나오는 거 보면서 야 이거 그렇다면 실제로 이번에 3분기의 실적들이 나쁘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이 반영이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지금 현재 미국의 상황이 아닌가 대신 생각합니다. 한쪽에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나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완화되겠군요. 또 이제 한편으로는 또 이제 그렇게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요. 실제로 인플레이션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어제는 그 뉴스를 말씀 못 드렸는데 지난주 말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걱정을 많이 하니까 네. 인플레이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냥 있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코멘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인플레이션에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소매 판매가 이게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사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물건을요. 물건을 사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사지 않으면 수요가 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물가는 가격은 좀 떨어지는 거고 인플레이션 수치는 좀 떨어지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파월 의장과 옐런 장관의 말이 맞게 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구간이 지나고 나면 다 정상화된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제 정상화된 상태에서 경기가 좋아지는 그런 과정을 이제 갈 것이다라는 게 지금 미국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사실은요. 이게 막 그냥 그때 뉴스 나오는 것 같지만은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원래 생각했던 말했던 코멘트대로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지금 미국이 2Q에서 3Q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슬로우 다운 된다라는 부분들을 그동안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강세 상황이었는데 실제로 소비의 지표들을 보면서 소매 판매의 지표를 보면서 야 좀 꺾일 수 있겠구나. 이게 그 정도 반영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또 특징적인 것은 어제 유럽 시장은요. 프랑스 대표적인 게 프랑스, 러시아, 뭐 독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프랑스 시장은 0.28% 하락을 했고 닥스는 0.02% 하락. 독일. 예, 독일이요. 그리고 러시아는 0.46% 상승했거든요. 근데 요거는 물론 이럴 수 있습니다. 유럽은 미국에 후행하더라고요. 항상 보면요. 왜 그러냐면 유럽이 먼저 시작해서 먼저 끝나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이 끝나는 걸 보기 전에 먼저 얘가 끝나서 그 다음 날 미국이 많이 빠지면 그 다음 날 유럽이 빠지는 이런 특징을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건 맞는데, 근데 제가 왜 이걸 따로 구분해서 말씀을 좀 드리냐면 유럽이 시작을 하고 장중에 미국이 시작을 하는데 유럽의 시장이 이렇게 끝났다는 얘기는 이전에 악재가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만약에 미국 시장이 열리기 전에 유럽 시장이 열리기 전에 중대한 악재가 있었으면 그러면 유럽도 하락을 하고 미국도 네. 하라고 전부 다 그랬어야 되는데 유럽은 그렇게 하락하지 않았다는 걸 보면은 이제 미국을 보고 하락하겠지만 그런 걸 보면은 네. 이거는 그 외 시장이 시작되기 전에 있었던 기존의 악재가 아니고 장중에 나왔던 이런 지표 몇 가지의 악재로 하락을 했다. 아니면 미국 시장 자체가 악재거나 뭐 이럴 수 있겠네요. 예, 그런 부분들.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어저께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좀 이 총평을 좀 말씀을 드리면 왜 이렇게 말씀을 조금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장이 워낙에 변동성이 지금 생기고 매도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야 미국기에 고점 찍고 꺾이면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설상가상이죠. 예,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지금 현재 거래량 차트 그리고 현재 이게 상황이 미국이 추세적으로 꺾이거나 이런 그렇게 크게 움직이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랫고리를 달고서 장중에 반등하는 힘도 그렇고 그렇게 크게 꺾인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 시장 자체가 약한 거거든요. 네. 이제 우리 시장도 잠깐 넘어가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장 자체가 미국하고 우리하고 디커플링 된 상황이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근데 미국이 굉장히 강하고 우리가 약한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던 시장의 변동성이 생기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고 뭔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기면 이머징 마켓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안전자산은 미국, 안전시장이 미국으로 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으로 가고 우린 약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 잠깐 언급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수는 떨어진 건 아닙니까? 어제 하락한 건 제가 나중에 마지막으로 짧게 코멘트를 좀 드릴게요. 어제 하락한 건요. 근데 전반적으로 미국이 하락, 저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게 문제인데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거나 세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잖아요. 하나는 인버진 마켓에서 미국으로 지금 자금이 달러가 가는 부분, 테이퍼링과 인플레이션 지표 때문에 그랬던 것이 네. 있었고요. 또 하나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사실 우리가 먼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있어서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좀 빠져나가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 두 가지 과정 속에서 외국인들이 나가고 있는 사이에 반도체 노이즈가 발생이 되면서 확 빠지면서 환율이 확 올라왔지 않습니까? 지금 환율이 1177원까지 올라왔어요. 굉장히 네.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네. 그러면 뭐 환초선도 발생될 수 있는 것이고 이거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팔면서 지난 한 주 7조 원을 팔았으니까 네. 집중적으로 팔면서 우리나라 주식을 팔고 뭐 원화에서 뭐 달러로 바꿔가서 갔던 그중에 얼마를 했는지는 제가 수치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영향을 받으면서 환율이 올라간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이걸 우리가 악순환의 고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화가 계속 약세가 되면 외국인들이 계속 팔 수밖에 없는 거고 팔면 또 원화가 계속 약세가 되는 거고 이런 상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게 꺾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꺾이는 게 거시적 측면에서 본다면 그러면 이머징 마켓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게 멈춰야 되는데 그게 당장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또 하나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부분이 확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면 이게 잠재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도 지금 아직까지는 이거 미지수예요. 그러면 지금의 상황에서 당장 공격적으로 매도했던 것이 조금 멈추면 되지 않겠냐라는 건데 실제로 지난주에 목요일날 옵션 만기일 때 강력하게 팔았고 금요일날 강력하게 팔았는데 아까 말씀을 주실 때 하이닉스는 좀 샀다고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네.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2조 3천억 정도의 그 삼성전자 매도가 있었죠. 네. 어제 한 4천억 정도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어제 외국인들의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어제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4천억 매도는 반도체 기업의 삼성전자를 매도한 게 아니고 원래 그전에도 3천억 4천억씩 팔았어요. 그냥 원래 우리나라 시장에서 삼성전자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를 판 매도가 있었던 것이지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도했던 것은 사실 지난주에 일단락이 됐다라고 저는 판단이 많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매도를 할 때 비차입 프로그램 매도를 합니다. 제가 비차입 프로그램 거래를 정말 많이 얘기를 하죠. 네네네. 근데 어제 비차입 프로그램 매도가 1000억인가 2000억 사이에 있었어요. 오전에. 근데 어제 종가에 어떻게 끝났냐면요. 230억 순매수로 끝났습니다. 비차입 거래가? 예, 비차입이요. 외국인. 예, 외국인들이 이 매수로 끝났어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계속 던지다가 마지막에 비차입 프로그램 밑에서 산 거예요, 이건요. 계속 매도했다가 매도의 부분이 과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익 거래는 대체로 뭐 그 선물 현물 간에 그거 네. 이제 노리는 거고 네, 네. 비차익이야말로 내가 이 주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를 네. 나타내 주는 건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데 매수를 들어왔다는 거는 네. 그만큼 괜찮게 보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근데 종목을 한 삼성전자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정 그러니까 비차액으로 예를 들어서 SK 하이닛을 살 수도 있고 다른 종목을 샀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들이 삼성전자에 집중적인 매도가 있었던 것은 지난번에 상당 부분 일단락이 클라이막스가 된 거고요. 이제 지금 파는 거는 원래 있었던 전에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우리 그 바이러스 확산이나 이머징에서 미국으로 가고 있는 자금의 매도는 계속 있어요. 네. 그 매도가 아닌 집중적인 매도는 일단락이 상당히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되었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자, 그렇게 전반적으로 시황을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규모는 시장에서. 물론 좀 매우 적은 수준이긴 하지만 그죠? 아, 근데 수천억씩 보통 5천억 1조씩 매도를 했어요 최근에 비차익을 예 비차익 매도가 네. 그런데 이게 순매수로 전환됐다는 것 자체가 전환이 됐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다. 상당 부분 다른 데선 샀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어제 시장이 굉장히 독특했기 때문에 잠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10시 반 11시 지나면서 물론 중시장 하락 부분이 이제 영향을 주었겠지만 굉장히 독특했던 거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어제 대형주가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삼성전자가 많이 안 빠지고요. 하이닉스도 빠지지 않았어요. 네. 그랬는데 어제 뭐가 많이 빠졌냐면은 그 2차전지, 소재, 메타버스, 네. 예, 그 동안에 각광을 받았던 급등했던 중소형주가 어저께 다 때려 맞았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걸 때려 맞았다고 표현을 하는데 네. 왜 그렇게 때려 맞았다고 표현을 하냐면 다분히 수급적 요인이 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앞으로의 성장성이나 업황이나 기업 이익의 변화가 생겼느냐 갑자기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어제 갑자기 그쪽에 맞은 부분은 왜 그랬냐라는 생각을 한번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일단 삼성전자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를 여기서 냅다가 밑에다가 때릴 만한 기업 가치의 이런 부분은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이들이 여기서 더 때리기에는 기업 가치 부분에서 너무 언더슈팅 되어 있고 여기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는 이거는 좀 바보짓인 거죠. 사실 어찌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 그거 그쪽에서 매도를 못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다른 쪽에서 때려서 이제 시장을 좀 불안하게 만들거나 빼뜨릴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히 어저께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네. 그것이 외국인인지 기관인지 아니면 공매도 세력인지 간에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작용을 어저께 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전체적인 시장이 불안해서 빠지는 부분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어제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 갑자기 그 순간에 일관되게 팔았던 것은 이거는 전체 시장을 어떤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론하실 거면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그 말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심리적으로 상황을 봤을 때 어떤 특정한 시점에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각광받았던 섹터에 갑자기 매도가 이렇게 쭉 나온 것은 이건 상당히 의도가 있는 수급전 요인이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냐면 외국인들이 과하게 매도를 하니 이제 더 이상 매도가 좀 줄어들거나 어느 시점 되면 다시 사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대형주에서 더 팔지 못하고 중소형주에 많이 올랐다고 좀 팔자라는 게 작용을 좀 했고 그런 가운데 중소형주는 특히 국내 기관들이 중소형주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 색실은 하고 밑에서 떨어지는 데서 다시 살아서 하면 올해 하반기 수익률이 더 좋아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작용을 요즘에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읽으면서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 아, 그러니까 저는. 기관들이 외국인 움직임을 잘 보면서 외국인들이 네. 이만큼 빠졌다가 결국 다시 들어올 텐데 그 들어올 땐 당연히 대형주 위주로 들어오겠지 네. 이 생각을 하고 기관들이 그동안 사서 많이 올려놨던 그 중소형주들을 지금 이제 착실한하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대형주들 들어올 거 외국인들 들어올 거 감안해서 그걸로 이제 갈 가능성이 좀 높다. 대형주를 일단 많이 빠진 대형주 살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들이 딱 던지기 시작하면 시장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이제 작은 금액으로도 주가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네네네. 네. 그걸 우리 흔히 이게 정식 용어는 아니지만. 이건 매도가 강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매수세가 없어서 떨어진다 이런 표현을 쓰는 시장이 있어요. 그런 상황이 어저께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좀 목소리 높여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업 실적이나 상황이 바뀐 게 없어요. 네. 그렇게 바뀐 게 아니에요. 지금 시장이. 다분히 지금 지난주서부터 반도체 맞기 시작하면서 상당 부분 심리적인 요인과 수급적 요인이 시장에 작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을 하면서 내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얘를 네. 판단을 해야지 이거 지금 현재 이 센티멘탈 갖고 판단을 하면은 아마 이거 다들 그냥 현금 만들고 도망가고 싶어 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거든요. 네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좀 드린 거고요.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시장이 때때로 공격을 강력하게 해야 될 때가 있고 방어를 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매수를 공격적 매수, 보수적 매수, 매도를 공격적 매도, 보수적 매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제 책을 보신 분들은 이 표현이 어떤 문제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지금 우리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공격을 해야 되는 상황이냐 방어해야 되는 상황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이? 예. 지금 이번 주만 만약에 본다면 단기적으로 이번 주만 봤을 때 이번 주에 우리가 지금 뭐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니잖아요. 지금 심리적으로. 그러면 네?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방어할 상황이다. 그러면 방어도 공격적 방어가 있고 보수적 방어가 있는데 공격적 방어는 뭐겠습니까? 빨리 도망가는 거죠. 다 팔고. 도망차.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지금 그렇게 방어할 상황이냐 아니면 보수적으로 내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요 질기를 지나가는 그런 보수적 방어를 하는 시기냐 이렇게 네 가지를 구분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될지 판단을 해서 거기에 맞게 전략해서 내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내 종목을 사고 팔고 해야 되지 않을까 요 지금 이런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격도 두 가지 방어도 두 가지인데 지금 이제 방어해야 된 시기라면 방어 중에서도 역시 그 두 가지 중에 하나 공격적 방어를 할 거니 아니면 보수적 네. 방어를 할 거니 요걸 네. 이제 잘 짜야 되는데 그 중에는 저는 보수적 방어를 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장 얘기를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이거 미국하고 똑같은데요. 미국 네. 시황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미국의 흐름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야,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근데 일시적인데 몇 개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일시적이냐? 그랬더니 네. 파월 의장이 아, 생각보다 조금 더 길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 표현을 쓰면서 요거 이 쇼티지로 인해서 가격 상승이 된 부분은 네. 결국 정상화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EQ가 피크를 치고 3분기에 둔화되지만 다시 좋아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지금 미국 시장의 흐름이나 이 지표들 나오는 걸 보면은 그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고 미국 시장이 만약에 움직인다면 네. 물론 전제는 있지만 그러면 지금은 3분기에 슬로우다운 되는 부분이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지 이게 추세적으로 하락을 한다든지 그 이후에 전망이 앞으로 계속 안 좋을 거라고 하면서 시장이 반영돼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 않겠냐. 결국 요 구간에서 요런 어떤 3분기를 바라보면 슬로우다운된 부분을 일정 정도 반영하는 시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네. 구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잘 보수적으로 방어를 하면서 넘어가느냐가 결론적으로 중요하지 않겠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태도로 임해야 될지에 대한 우리 박병창 부장님의 오랜만에 그 박병창 부장의 시장 관에 대한 얘기를 좀 강하게 해주셨네요. 네. 자 오늘 그러면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는 이 정도에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이제 이효석 팀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 특가 반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